아, 오늘 8장이네요. 배구 유질이언을 자문지하실세. 자유로 집기수할 무지런히, 뭐라고 읽어요? 무지런히 명의부라. 배구는 연배구라는 사람인데, 염경이라고 하죠. 연배구, 배구가 유질이언을, 질병이 있거늘. 자, 문지하실세. 문자는 물을 문자라서 병문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공자께서 병문안을 가셨을 때에 자, 유로 집기수할. 유자는 창문인데 남쪽에 나 있는 창문이라고 그래요. 남쪽에 난 조그만 창문으로부터 집기수, 그 손을 잡고서 말하기를. 무지런히 명의부라. 아유, 이런 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명의부라. 저야말로 천명이구나. 이제 너 운명이 다 됐구나. 그런 말이에요. 사인야이 유 사질야 할서. 사인야이 유 하질야 할서. 아이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다니.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다니. 정말로 참 걸리지 않을 사람이란 얘기지요. 이 사람은 평소에 뭐 조심을 안 해서 걸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째 이런 사람한테 이런 병이 있단 말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배구는 공자 제자니, 배구는 공자의 제자인데, 성은 염이요, 명은 경이라. 유질은 선유 이위 나야라. 여기 유질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선유들이, 선비, 그 선배, 선비들이 이위 나야라. 문둥병, 나병이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이 나병은 조심 안 해서 걸리는 것보다는 좀 옮겨오는 거니까, 그쵸? 예. 유는 남유야니, 유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창문이에요. 조그만 창문이니, 예에 병자 거 부규하라가 군이 시지즉 천어 남유하하야 사 군으로 득이 남면식이라. 예에 병자가, 병이 든 사람이 거 부규하라가 북쪽 창문 밑에 있다가 군이 시지즉 임금이 그를 보러 오게 되면 천어 남유하야 남쪽 창문 밑으로 옮겨가 있어서 사 군으로 득이 남면식이라. 그 임금으로 하여금 남쪽으로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거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 본인이 남쪽 창문에 있으면 임금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지. 아, 북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북면을 바라보니까 그건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 이때에 배구가 이 차례로 존 공자 아니 그 연배구의 집안에서 이 예로서 공자를 높인 거예요. 공자를 임금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공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 불감 당고로 공자께서 감히 그 이해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입 기실이 자유로 집기수하시니.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창문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그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개 여지 연결하라. 그러니 그것은 아마 그 사람과 함께 연결을 하는 거였다. 영원히 결별하는 거죠. 명은 위 천명이니 언 차이니 부릉 유 차질이. 명이라는 것은 천명이니, 여기서 천명을 말하는 것이니 언 차이니 부릉 유 차질이. 말하되 이 사람이 응자는 응당, 그렇게 뜻이에요. 응당 이러한 질병이 있지 않을 것이거늘 금내 유지하니 이제 이러한 병을 갖게 되었으니 신의 천지 소명야라. 이것은 곧 하늘이 명한 바다라 이거죠. 연즉 그렇다면 비기 불능 근질이 유이 치질을 역각연이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즉 연배구가 불능 근질 질병을 삼가하지 못하여 그 병을 이룩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볼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는 뭘볼수 있냐면 그러니까 공자님이 천자의 예를 범하지 않았던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분수밖에 일이 있는데 그 분수를 넘어서지 않은 것을 보는 자래. 후시왈 배구 이 덕행으로 칭아오 안민고로 후씨가 말하기를 배구는 덕행으로서 행자 밑에 거성 써 있지요. 이럴 때는 덕행은 덕의 행실입니다. 덕의 행실로서 칭아오 안민고로 아는 안자 그죠? 미는 민자건이에요. 민자건. 안자와 민자건 다음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기창사야에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공자우 통석지라. 공자께서 더욱 웃자지요. 더욱더 아프게 아까워하셨다. 이거죠. 애석해 하셨다.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보죠. 배구유질이 여늘 잘 문지하실세 자유로 집기수할 무지런이의 명의부람 사인야이요 사지랄소 사인야이요 사질야할섬 배구는 공자 제자니 성은 염이요 명은 경이라 유질은 선녀의 입이 나야라 유는 남유야니 예예 병자의 거푸교하라가 군이시지즉 천어담요하야 사군으로 득이 남면식이라 시에 배우가의 이 차례로 존 공자니 공자의 불감당구로 불입기시리 자유로 집기수하시니 개여지 연결야람 명은위 천명이니 언차이니 불응유차지리 금내유지하니 신의 천지 소명야람 연즉 비기 불능 근지리 유이치질은 역학연의람 후시발 배구이 덕행으로 칭아오 안민구로 기창사야의 공자 우통석지라.